안녕하세요, 류석입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다음 주 서킷을 가기 때문에 서킷에 가기 앞서서 기본적인 전기를 미뤄왔던 거를 오늘 한 번에 다 해치우려고 이렇게 준비를 해서 밖에 나왔습니다. 오늘 일단 할 거는 에어클리너 교체, 그리고 브레이크 패드, 앞에, 뒤에, 그리고 스파크 플러그. 원래 냉각수도 교체를 하려는데 일단 오늘 약간 물리적인 거 먼저 교체를 하고 시간이 남으면 뭐 하든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거기 필요한 뭐 매뉴얼들을 뽑아 놓았죠. 그리고 뭐 토크렌치, 아주 기본적인 브레이크 파츠 클리너, 그리고 뭐 장갑, 그리고 제 사랑하는 공구를 준비하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JR6 코르비우스 바로 준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이쁜 제 백스텝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간단한 것부터 지워지고 나가겠습니다. 브레이크 패드는 더럽기 때문에 장갑을 많이 끼셔야 돼요. 분진이 안으로 다 들어갑니다. 비닐 장갑 끼고 눈 장갑을 끼셔도 되고 두 겹을 끼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자, 바로 시작합니다. 지금 제가 볼때그 피스톤이 이렇게 밀려 있는데 그걸 다시 제자리로 돌리면은 여기 차 있던 오일이 다시 이렇게 역류하게 되는데 그 역류하는 오일이 여기 통으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지금 거의 만땅으로 돼 있어가지고 거의 꽉차 있어서 아마 조금 빼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작업을 하면서 보겠습니다. 거침없이 그냥 바로 돌겨주죠. 남자 아닌가. 이렇게 보이죠? 지금 제 패드가 거의 얼마 안 남아 있어요. 보시나요? 지금 얼마 안 남아 있고 피스톤이 옆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게 보이시죠? 밀려서 다른 만큼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교체를 하고 밀어내서 이제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새 패드를 넣어줘야겠죠? 이렇게 핀을 뽑을 수 있게끔 만들고, 뽑아주고, 뽑고, 밀어서, 이렇게 뽑아줍니다. 뽑으면 이게 위에 이렇게 빠지죠? 그리고 패드도 빠집니다. 빠지는데, 이렇게 밀어줍니다. 되죠. 아까 벌린 이쪽으로 디스크에 맞춰서 넣어주시면 끝입니다. 끝. 쪼고 브레이크를 몇번 쪼아주면 끝이에요. 35N으로 맞추고 다 떼면은 소리가 나요. 게이지 오르다가
네, 소리 나면은 끝. 진동도 오거든요. 이렇게 하고 브레이크를 몇 번 잡 감아줍니다. 이렇게 쑥 들어가죠. 쑥 이렇게 되다가 압이 차오르면 정상적인 스트로크가 나오죠. 그럼 여기도 이제 꽉 밀려 있어서 정상적으로 설치가 된 겁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이게 기존에 있던 패드, 이게 신품. 자, 여기서 먼저 벌려도 돼요. 이렇게 벌려주고. 안으르게 잘 감싸고 색깔도 안 좋네. 넣고 약간 떠 있기 때문에 이거 살짝 누르면서 관통시켜 주면은 편해요. 그리고 핀을 꽂고 그리고 돌려주고 위 아래 위 아래 다시 앞이 차면서 찾아갑니다. 쪼아주고 오케이, 앞 패드는 끝났고 뒤 패드 이거 다 빼보고 안 뽑히면 뽑자. 와, 뭐 이렇게 강하게 쪼았어. 바리 작은 바리 양수 바리 양수 바리 띠그리기 바리 터프하게 다시 쪼아주고 보니까 이 부분이 이빨이 안 맞으면 안 내려가. 그러니까 이거를 밀어서 이빨을 맞춰주고 그 다음에 쏙 내리면 이빨이 맞게 들어갑니다. 이 볼트가 슉 들어가죠. 그 다음에 아까 여기 안 좋았던 거 쪼고 육각은 꽉 밀어놓고 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아시죠? 야만 하는 거. 그리고 뒤도 이렇게 밟아주면 쑥 쑥 그러면 찾아가죠. 자, 이렇게 브레이크 패드는 끝났습니다. 전쟁터를 잠시 정비를 하고 에어 필터 가겠습니다.